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 MS50G 플러스. 네, MS50G에서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에요. 플러스. 자, 박스를, 와,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어 있구나. 아, 이 상태에서 또 박스가 됐네요. 와. 아, 귀엽게 돼 있어. 네. 오! 무슨 로봇 조립,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오, 블랙에 화이트인데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오, 그리고 옆에도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자동차 느낌의, 아, 그런 좀 뭔가 미니카? 네, 이런 느낌의 페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발로 밟을 수 있는데 메모리, 스크롤, 메모리 업다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게임기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다 버튼으로 되어 있고, 노브 돌릴 수 있고요. 자, 이쪽에, 예, 어댑터. 전용 어댑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웃, 인. 네, 아웃은 스테레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건전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답터로도 뭐 되고요, AA 되고요, 그리고 얘로도, 네,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 얘로도 전원이 돼요, 전원이. 뭐 충전이 아니라 전원이 돼요, 전원이. 네. 세 가지 방법으로 전원을 켤 수 있어요. 자, 무게 한번 재볼게요. 350g. 네, 그냥 페달 느낌의 딱 350g. 정상적인 뭔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게예요. 네. 자, 참 줌. MS50G 플러스. 사운드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좋은데. 네. 오늘 줌. 멀티스톰프 MS50G 플러스. 네. MS50G가 나온 지 12년 전이에요. 2012년? 네, 진짜 12년 전. 그때 와. 2012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때 세상 멸망한다고 막. 아, 그래? 2012? 아, 진짜요? 그 그런다, 그런 무슨 뭐 고대 잉카 문명에 뭐 써 있었대요. 아, 2020 원더키드도 이미 지났잖아요. 2020 지났고. 네, 이미 저희는 제 미래적인 예, 살고 있는, 예, 살고 예, 그렇죠. 백투더퓨처도 지나갔고. 지나갔고, 네. 예진작이 지나갔고. 예. 뭐 세기 말 이런 거 다 진짜 지나갔고. 옛날 말이죠. 네. 뭐 이 우선 지구는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운 걸 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 있는 한 아직은. 자, 이 줌이 2012년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네, 미래가 이제 다 지났다.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지나온 미래다. 우리에게 이제 과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MS50G 플러스는요,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2023년 10월. 10월. 아직 1년이 좀 안 됐죠. 와, 그럼 2012년 해서 2023. 그래도 뭐 이 전체적인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 페달 속에 멀티를 넣었다라는 그 계보는, 예, 쭉, 예, 쭉 이어가면서 iOS 앱에서만 이제 앱 구동이 돼요. 아, 그 저 아이폰. 나 아이폰에서 앱 구동이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아직 안 만들었나 봐요. 네, 네. 그게 사용이 안 됩니다. 네. 줌하고 보스하고 이 사람들 그거 옛날 거, 네, 유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멋있었는데 이제 조금 멋있고. 맞아요. 이만큼 불편해요. 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봤을 때도 좀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나 저희가 쫙 이제 개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불빛 이 빨간 파랑 이 컬러풀한, 예전에는 그냥 회색이었는데 컬러가 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겉에 전체적인, 네, 원래 이게 쇠로 돼 있었어요. 아. 그냥 은이에요. 저 이거 줌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화이트 재질과 이제 파랑색 뭐 이렇게 외관의 디자인이 좀 세련돼졌다. 네. 근데 이것도 세련됐다고 말하기에는 색깔을 좀 바꿨다. 네, 옛날 뭐 게임기 같기도, 네,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되고요.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DC 5볼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건전지 사용해서 지금 구동하고 있고요. 여기 유주. 네. 유주 AD16 올리. 언니. 예. 어른이랑 16살까지만 써라. 아. 그게 언니구나. 어덜트랑 16살까지만 써라. 16살까지만. 네. 초딩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딩부터 네. 사용해라.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가시면요. 여기 이제 스테레오 모노, 스테레오 이제 LR 되어 있고 여기 인프 잭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푸시에서는 얘는 이제 이펙터 애드를 할 때 여기다가 푸시를 누르면 이펙터가 애드가 돼요. 아.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캔슬 뭐 이쪽에 애드를 할 거냐, 이쪽에 할 거냐, 이쪽에 애드를 할 거냐,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딜리트예요. 여기는 이제 이 이펙터를 지금 여기 딜리트 할 거냐,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에 네.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여기 가시면요. 쭉 이펙터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업다운으로 다... 업다운과 좌우 뭐 이렇게 해서 총 80, 한 거의 100개 정도의 이펙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0개 정도의 이펙터와 프리앰프 그리고 뭐 공간계 모듈 그리고 뭐 딜레이 리버브 다 해서 얘들 6개의 이펙터를 나란히 해서 체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펙터 체인을. 그러니까 6개짜리 페달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 있다. 네. 여기 애드를 들어가서 내 페달을 하나하나씩 해서 골라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메뉴로 들어가서 무브 이펙터, 이펙터를 옮길 수 있어요. 있고, 네, 네, 옮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패치 네임을 정할 뭐. 수가 있고요. 여기에 리버트 패치. 패치를 설정을 했는데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피 패치라고 해서 똑같이 뭐, 카피해서 네, 그렇죠. 3번 그 뱅크를 내가 지금 카피해서 다른 뱅크에 놓고 유저 97에 옮기고 싶어. 네, 그럼 그렇게 옮기면 됩니다. 지금 뉴 패치. 패치는 새로 만들어 놓을 때 네, 우리가 6개 정도에 만들 거예요. 네, 네. 뉴 패치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레이저 패치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 볼륨도 여기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건 중요한 기능이네요. 네. 이거 앞에다 하나 빼놓지. 네. 그럼 이런 데도 빼놓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마스터 네. 볼륨 밖에다 있으면 참 쓰기 좋아요. 지금은 라이트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RC 드라이브로 되어 있어요. 얘는요. 지금 네. 프리셋 1이에요. 프리셋을 쭉 들려드려볼게요. 네. 프리셋 1은요. 두 개의 이펙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일리네요. 네. 그래서 렉 컴프레서. 그리고 이 이펙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이펙터 꺼져요. 그리고 이펙터 꺼져요. 자, 그리고 프리셋 올라가 볼게요. 뉴욕 버즈입니다. 얘는 디스토션이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아, 이거 기억난다. 여기 이거 내장 컴프레서 기가 막히거든요. 아, 그래요? 컴프레셔로만 쓴다고 이거 사신 분 있어요. 아, 줌. 다른 네. 거 다 필요 없고 난 컴프레셔. 줌에 들어있는 컴프레스도 쓸 거야. 아, 네. 이게 또 많이 팔았어요. 거기에 플러스가 나왔구나. 생각나네요. 네. 근데 줌은 네. 공간계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코러스랑 플랜저 이런 거 살 이런 거 쓰려고 네.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있거든요. 아, 디지털 딜레이 엄청 깔끔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타임하고 다 돌아가네요. 네, 타임하고 모두 쇼도 되고 레이트 믹스. 뭐 이런 식으로 대주 올리면 오토 와우네요. 이게 좋다. 이런 모듈이 너무 잘 돼 있어. 옥타버네, 옥타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저 옥타버 레드룸 지금 이게 지금 다 하나씩 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MS-1959네요. 마샬 1959.
트레몰로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버드라이브랑 딜레이. 아 이거 다이나믹도 좋네요. 줌 디스토션 이게 좋네요. 오버드라이브 이게 네, 좋네요. 지금 저희가 연결 5인페에다가 네.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 좋아, 아주 좋습니다. 클래식하고. 스프링 리버브, 트레몰로.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오. 오, 좋습니다. 디스토션하고 플랜저.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이건 이제 세 개 붙어 있는 거야. 다는 거야. 여기에 저희가 이제 되게 프리셋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25번이잖아요. 되게 프리셋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이 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셋이 85기까지. 그 뒤에 이제 유저 프리셋이 있고 그리고 MT가 있어요. MT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한 85개까지는 프리셋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거기까지만 조금 들러 볼까요? 노이즈 게이트. 깔끔해. 네. 오! 오, 소리가. 와, 미쳤어. 너무 좋죠. Man in the box. You give me a bad name. 곡 이름으로 라이징 포스 있고요. This is Charming Man, Let's Dance, Crazy Train, Crazy Train이라고. 하고 백인 블랙.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 샷도 쉬리 리슨 투 더 뮤직. 네. 싱글로. 어 비슷해. 네. 얘 멀티 레이어 IR이 탑재가 되어 있어. 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앰프 연결용으로 최적화된 22개의 종류의 프리앰프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앰프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뭐 레드룸 드라이브, 뭐 벨벳 드라이브, 네, 뭐 이렇게 드라이브, 뭐 머디 드라이브. 네. 그래서 이게 프리앰프 네이밍으로 이제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고요. 네. 그래서 패치도 이제 자유로운 연결 순서대로 6가지의 패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애드해서 붙이시면 돼요. 네, 툭. 맞습니다. 게임은 내장이 안 돼 있죠? 게임은 없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밟을 수 있게 업앤 다운까지도 발로 밟고 엔터 치는. 그래서 얘는 좀 비스듬히 위를 좀 향하게 했어요. 아, 안 밟히게. 안 밟히게 좀 앞으로 좀 향하게 했고 얘를 밟을 때 발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밟지 말고 옆으로 밟아 이렇게. 아, 사이드로. 사이드로. 그리고 여기도 여기 앞 사이드로 이렇게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리고 스테레오 출력 가능하고요. 그리고 iOS로 어쨌든 더 손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요. 우선 전체적인 매뉴얼 같은 거 알아봤고요. 안에 이제 노브라든지 버튼 같은 거 좀 알아본 다음에 프리셋
사운드 좀 들어봤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가 프리셋 한번 만들어 보고요. 네. 지금 5인표로 연결되어 있던 거 앰프로 옮겨가지고 오, 좋습니다. 예, 다른 사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봐요. 안녕.